98년생.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곳으로 또 움직이면서 마음은 급합니다. 하지만 그 욕심만큼 또 하시는 일도 잘 되실 일이 있고요. 또 새롭게 직장을 구하셔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달부터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만 좀 안 급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서 내 급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86년생 이동을 하시면서 또 좋은 인연이 오시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일이 있겠다 그래요. 혼자 계셨던 분들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면서 되게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발돋움해서 움직일 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달에는 행복한 한 달이 되실 것 같네요. 74년생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를 충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욕심은 너무 많은데 내가 그동안 했던 만큼만 하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을 원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만큼 하려면 내가 그만큼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뛰는 것보다는 조금 자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2, 3개월을 내가 자중하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실 일이 있어요. 62년생 자손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또 내가 어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너무 내가 급하게 이동하시는 거는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문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. 왜? 너무 급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것이 이득적으로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50년생 바쁘게 움직였고 지금 역시나 바쁘게 또 일도 하시고 움직이실 일이 있습니다. 하지만은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마시고요. 내 몸 단도직도 잘 하셔야 되고요. 이달에는 특히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운이 있습니다. 낙상수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발걸음도 조심하고 뭐든지 내가 조심조심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